주말 등장. 인류에겐 아직도 발병하면 치료할 방법이 없는 수많은 부치병이 있고 그 대표격으로 알려진 게 바로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걸리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란 말이야. 이 AIDS에 걸리면 과연 완치가 절대 불가능한 걸까? 1981년 AIDS가 처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완치에 성공한 사람이 딱 두 명 있어. 1995년 미국에서 AIDS 양성 판정을 받은 티머시 레이 브라운은 합병증으로 백혈병까지 걸렸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골수 줄기세포 이식을 받고 나서 놀랍게도 4년 뒤 AIDS 완치 판정을 받게 됐어. 이때 브라운이 받은 골수가 HIV 바이러스에 대한 슈퍼 면역을 가지고 있었고 덕분에 체내 바이러스가 다 사멸해버린 거지. 두 번째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데 2013년 아르헨티나의 한 30대 여성이 AIDS 판정을 받고 별도의 치료를 하지 않았지만 8년이 지난 2021년에 검사를 해보니 바이러스가 없어진 거야.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스스로 AIDS까지 완치해버릴 정도의 슈퍼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.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좀 특이 케이스였던 거지 사실 보편적으로 완치할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실제로 AIDS 환자들은 완치가 목적이 아닌 생존을 목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. 물론 지금은 잘 관리만 하면 거의 기대 수명에 근접하게 생존할 수 있고 치료법도 계속 개발되고 있지. 근데 맨 처음에 AIDS에 걸린 인간은 대체 이걸 어디서 얼마